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보광조라고 불리는 요금 원 세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 송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잠깐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영상은 송나라 이후가 아니고요. 송나라하고 같은 시기에 북쪽에서 존재했던 그 유목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거란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족은 야유라보기에 의해서 부족이 통합이 됩니다. 야유라보기는 분토 정거라는 것을 실시를 해서 이 거란족을 부족적인 그 색채를 없애고 중앙집권화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유라보기는 또 거란문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란족의 그런 독특한 문화들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야유라보기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발해라는 우리의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 발해가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라고 배웠는데 이 발해를 멸망시킨 게 바로 야유라보기 때이고요. 그 자리에 동당국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태종 때에 들어서는요, 이 지난번에 5대 19국에서 이야기했듯이 후진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거란의 도움을 받아서 후진을 세웠기 때문에 이때 연운 16주를 할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가 바로 이 거란의 태종 때입니다. 이 태종 때 연운 16주의 할애를 확정을 받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거란족이라는 말보다 요라는 나라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요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종 때에는 이 발해의 부흥 국가였던 정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를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면서 고려시대에 거란족이 세 차례 침입을 했다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거란족 세 차례 침입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종 때에는 고려를 세 차례 침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송시대에 전현의 맹을 맺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송나라 이야기했을 때 전현의 맹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현의 맹으로 인해서 연운 16주의 통치를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이 성종은 거란 국사를 또 편찬하기도 하여서 거란의 역사를 지키려는 노력도 하였습니다. 이 거란족은 이 화북 지역, 중국의 화북 지역을 조금씩 이제 지배를 하면서 한족들을 좀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발해도 멸망시켰기 때문에 발해인들도 이제 포섭을 해야 돼서 이 사람들을 지배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는데요. 이 거란 유목민족하고 이 농경민들하고 좀 불리한 이원적 통치 체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거란족의 대표적인 통치는 남면관제, 북면관제입니다. 이 북면관제를 유목민족을 통치하는 데 사용했던 그 제도를 이야기하고요. 남면관제는 농경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통치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북면관제는 거란족의 특유의 그런 통치 제도를 말하고요. 남면관제는 삼성육부제 같은 삼성육부제 주현제 같은 농경민들을 원래 통치하고 있었던 통치 제도를 그대로 통치하는 데 이용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거란족은 불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이 한족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교 같은 경우에는 북방 유목민족들을 오랑캐라고 이야기하면서 화이사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목민족들은 외래 종교였던 불교를 이용을 해서 통치를 공고히 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내세관이 굉장히 강했던 종교였잖아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어떻게 산다라는 현세적인 성격보다는 다음 생, 내세에 대한 그런 믿음이 강했던 종교였기 때문에 현세관이 강했던 북방 유목민족들에게는 조금 맞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북방 유목민족들 특유의 현세관이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거란족은 금나라하고 송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서요라는
나라를 또 세우게 되는데, 이 서유는 이제 동서 문물 교류에 공헌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입니다. 여진족은 이후에 오는 청나라 또한 여진족이 세운 나라인데요. 이때는 청나라를 세우지는 못했고요. 금나라에서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계속 멸망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세력을 키워서 후에 청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골타 때 여진족이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금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이후에 태종 때에 이르러서 이제 정강의 변이 일어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송나라 이야기하면서 정강의 변 잠깐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종 때에는 이제 그 남송으로 송나라가 밀려나게 되면서 그 화북 지역을 금나라가 차지를 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 있던 한인들을 통치를 해야 됐기 때문에요. 이 한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뭐 삼성제도 실시를 하기도 하고요. 주현제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 희종 때에 들어서는 과거제를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여진문자를 또 따로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희종 때 이제 소흥화의가 맺어져서 송나라하고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후 해릉왕 때에는 황제 독재 체제를 이제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수도를 연경으로 옮기고 또이 귀족들의 분묘를 파헤쳐서 귀족들의 권위를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제 남송 정벌을 시도를 했으나 이 귀족들의 불만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 남송 정벌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맙니다. 이후에 세종 때에는 이 여진족의 그런 고유한 문화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를 하는데요. 먼저 여진어 사용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그 서적들도 여진어로 번역을 시키고요. 그리고 여진족의 재판에서는 여진어를 꼭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진국자학이라는 학교도 만들고 과거에서 여진인 진사과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안정책을 펼치는데요. 물역전이라는 걸 징수를 해서 노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세금을 걷었고요. 그리고 호족들의 그 부당한 대토지를 다 몰수를 해서 빈곤했던 여진족에게 다시 분배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여진족의 대표적인 통치 제도로는 맹안 모국제 그리고 보길레 제도 등이 있는데요. 보길레 제도는 처음에 실시했다가 후에 폐지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 보길레 제도는 처음에 여진족들을 다 통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족들의 지지를 또 얻어야 했기 때문에 국정을 공동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가 보길레 제도고요. 맹안 모국제 같은 경우에는 여진족 고유의 통치 제도로서 평소에는 농사에 전념을 하게 했다가 전시 상황이 되면 병사로 활약하게 했던 제도입니다. 이 여진족도 마찬가지로 이 북방 유목민족과 그리고 한인들에 대한 통치를 분리를 해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인들은 삼성제 실시를 했고 주현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여진족은 영삼성사라는 것을 또 새로 설치를 해서 삼성제의 상부 기관으로 존재하게 하였습니다. 이 금나라는 이 중국의 화북 지역으로의 진출을 서두르느냐고 이 북방을 정비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몽골족이 이 틈을 타서 성장을 하게 되었고 이 몽골족에 의해서 금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몽골족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몽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몽고라는 단어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이 몽골족을 비하하기 위해서 무지몽매할 몽자에다가 옛 고자를 써서 사용한 단어이기 때문에요. 몽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몽골이라는 원래의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몽골족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칭기즈칸이 있던 나라인데요. 이 칭기즈칸의 원래 이름은 태무친입니다. 한자어로 변형을 하면 철목진이라고도 하는데, 이 태무친은 이 몽골족의 회의였던 쿠릴타이에서 칭기즈칸의 추대가 됩니다. 이 칸은
몽골족에서는 수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칭기즈칸의 추대가 되었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정복 사업을 펼치면서 서하와 금도 멸망시키고 점차 이제 사방으로 펼쳐나가게 됩니다. 칭기즈칸은 천우백호제라는 군사제도를 마련을 하고요. 쾌식이라는 친위대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자삭이라는 행위 규범을 만들어서 군사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올루스라는 그런 기본 단위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칭기즈칸의 뒤를 이은 우구데이 칸은요, 더욱더 이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요. 바투를 시켜서 서방 원정에 나가게 합니다. 이 바투는 폴란드와 헝가리까지도 진출을 하면서 유럽 세력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야율 초제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개혁 정책을 펼치고 기도 했고요. 그리고 엽참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카라코룸을 설치를 하는데요. 이 엽참은 이 수도하고 지방을 이어주는 길 사이사이에 엽참을 설치를 해서 중간중간에 쉬어갈 수 있도록 해서 교통이 편리할 수 있도록 했던 거고요. 카라코룸이라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서 원래는 몽골족이 이 유목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정착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제 후계자 다툼이 있었는데 아릭부케를 누르고 쿠빌라이 칸이 권력을 잡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원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원나라라고 불리게 됐고요. 그리고 수도를 연경, 지금의 베이징인데 여기로 옮겨서 이 지역을 대도로 삼았습니다. 이 쿠빌라이 칸때 이제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원 간섭기가 시작이 된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고려시대 공부하셨으면 아시다시피 이 정동행성을 통해서 일본으로 진출하려고 하였잖아요. 근데 이제 몽골족이 두 차례 가마쿠라마프를 침입을 하려고 했으나 태풍을 만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일본까지는 진출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안남 지역인 지금의 베트남 지역으로 또 침입을 하려고 했으나 당시의 장수였던 쩌능다오에 의해서 제재가 되기 때문에 베트남 지역으로까지도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베트남에서는 이 쩌능다오를 굉장히 영웅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몽골족은요, 서쪽의 티베트 지역에서 들어온 라마교로 인해서 약간 좀 사치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라마교의 행사, 그리고 라마교 건물 등을 짓는데 막대한 재정이 투자가 되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문란해지고요. 그리고 이 제위 계승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년교도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백년교도의 난에 속해 있던 홍건군에 의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주원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 이제 원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고 명나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원나라에서는요, 몽골인 제일주의가 있었는데요. 몽골인이 가장 위에 있었고 쭉쭉쭉 밑에 이제 신분을 나눴던 것을 이야기해요, 계층을. 이는 어떻게 정해졌냐면 대외 정복 과정에서 순순히 협조를 해준 순서대로 이렇게 계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제일 하위 계층이었던 남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했는데요. 이들은 남송 지역에서 남송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 한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가장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차별이 심했는데요. 이 시기에 과거제가 처음에는 실시가 안 됐다가 후에 과거제가 실시가 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인원수 배정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측면이 많아서 한인들이 많이 채용이 못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인들이 그 소설이라든지 연극을 많이 쓰게 되었고 이때 서민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계속 이제 서방 쪽으로 진출을 했었고 또 역참제도도 잘 정비가 돼 있어서 서방의 사신들,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루브르크, 카르피니, 몬테코르비노, 이븐 바투타, 그리고 마르코 폴로 등
선교사, 상인 이런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서방 지역에 문물도 많이 전해지고 종교들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슬람교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아서 수시력이라는 역법서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이 수시력은 후에 우리나라 고려 그리고 조선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라마교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라마교는 티베트 불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라마교에서 파스파라는 승려를 초빙을 해와요. 그래서 이 파스파 승려에 의해서 파스파 문자라는 몽골족의 고유의 문자가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정보 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주원장에 의해서 세워진 명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